네, 썬다기 타임 시작합니다. 벨톤 GP200 주니어 JR이죠. 네. 와, 이거 멀티. 얘는 이제 진짜 저희 거의 뭐 활용 검점의 느낌으로 이제 GP200 주니어까지 나왔어요. 아. 따로 이거 파워고요. 얘는 이제 케이블 따로 들어있네요. 오. 와. 어? 피크가 들어있어요? 두 개나. 피크 두 개나 들어있어요? 와, 이거 뭔가 엑스트라 피크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짠! 와, 얘는, 아, 얘가 거의 저는 뭐 거의 이 GP 시리즈에서 좀 탑을 찍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긴 해요. 와, 이거 무게감도 그렇고 이게 다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튼튼함이 그냥 물씬 풍기고요. 아, 밖으로 다, 예, 나와 있죠. 버튼들이. 글로벌, 네, 파라미터. 자, 뒤에 IO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얘는 그냥 프로세서 자체가 그냥 되게, 하이엔드급이다라는 게 그냥 외관에서 조금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만들지 않았다. 자, 이 버튼도 되게 고퀄리티 버튼인데, 무게 보겠습니다. 무게 살짝 무거워. 아, 1.5kg예요. 1550g, 1.5kg. 아, 조금 넘어가요. 네, 살짝 무거운 감인데 오히려 가벼운 건 장난감 같아서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로 가격은 진짜 착하다는 거.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함께 뭐 멀티예요, 멀티. 네,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왔습니다. 네. 벨톤 GP200 주니어 JR이에요. 우리가 LT 때는 네. 요게 없었죠, 요게. 익스프레션 페달 없었죠. 없었죠. 그래갖고 네. 그걸 따로 구입하라 그러고 조금 쌌었어요. 네. 네. 딱 이걸 딱 잘라 놓은 이 크기. 네. GT200이 좀 네. 좀 컸어요. 네. 큼직하고 네. 좀 있어 보이고. 네. 네. 좀 제가 GP200 LT 할 때 한 네. 줄평이 이 소리 내려면 3억 듭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렇죠. 되게 컴팩트하게 했는데 조작 방법도 싹 쉬웠고 그리고 안에 들어 있는 뭐 이펙터 사운드라든지 IR 뭐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억에. 하지만 걔는 LT는 익스프레션 페달이 없었고. 없었고요. 네. 200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는 나를 위한 멀티 이렇게 한 줄평을 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200을 저희가 맨 처음에 썼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죠. 네. 너무 편해갖고. 왜냐면 딱 봤을 때 되게 복잡해가지고 사실 네. 초반에 되게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몰리 버튼 같은 데 다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4.3인치 네. 이게 크고 디스플레이가 네. 커가지고 네, LCD가 이제 딱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네. 대신 터치가 아니었어요.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아니요. 네, 이 GP 시리즈는 터치 스크린이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 IO 우리 오프닝 때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밸런스도로 네. 연결했는데 이제 뭐 밸런스도 있어요? 마이킹 없이 PA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네. DI가 있는 밸런스드 네. 아웃으로 네.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앰프 없을 경우에 사용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네. 틀려야죠. 아주. 왜냐면 저 얼마 전에 뭐 이 얘기는 항상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학교 고등학교 행사를 갔어. 축제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앰프 없는 거야. 그냥 거기 다 꽂으셨어요? 아니 전 멀티 이거 안 가져갔죠. 이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행사를 하셨죠? 그냥 이펙트. 뭐 했지야 내가? 이펙트 그냥 DI에 꽂았어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DI를 구해와서 DI에다 네. 이펙트 꽂아. 이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깽깽거리해서 네. 가지고 이제 네. 사운드 맞추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대로 이제 PA로 바로 꽂으면 네. 아주 편하죠. 네. 메인 기타는 몰라도 서브 기타리스트나 뭐 네. 이런 보컬 기타 보컬 분들은 그냥 뭐 솔로리가 약간 작고 PA로 바로 뽑아도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딱 꽂으면 우와, 우와. 네, 디스플레이 예쁘네요. 우와, 오, 오. 이거 왜 좋아해요? 네, 지금 전원이 들어왔고요. 네, 오, 이게 돌아가네요. 네, 와. 이게 지금 파라미터 노브인데요. 이걸로 네. 이제 마우스 같이 사용하시면 다 쓰면 돼요. 네. 이렇게 돌리고 이제 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바로 설정 값이 지정이 네. 되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돌아서 바로 이펙터 설정 누르면 설정이 바로 뜨고요. 옆에. 하하. 하고 여기 백 누르면 백으로 돌아가죠. 네, 다음. 이 백 버튼 되게 편하죠.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으로 여기는 이제 백 글로벌 버튼, 드럼 머신 그리고 세이브 버튼이 있고요. 네. 여기는 다 몰리버 그 이펙터들의 몰리 버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누르시면 돼요. 네, 네. 이제 설 그 뭐 이렇게 누르면 바로 그 값이 가네요, 예, 그 값 바로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온오프 활성화가 되죠. 여기 불 들어온 애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펙터 그 자체가 지금 밖에 그냥 빠져나와 있다고 네. 보시면 되니까 버튼 누르시면 이것 때문에 되게 편해하셨어요. 네, 엄청 편하죠.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퀵 노브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 뭐 이렇게 노브에 대한 지정 값이 없는데 네. 바로 위에 보이는 볼륨. 예. 큐값 네. 레인지 화면상에 네. 그리고 화면상에 이제 값들을 얘가 이제 퀵 노브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로 이제 눌러 주시면 이제 그 바뀌어요. 페이지가 바뀌면서 네. 이제 하나 두 개 페이지 바뀔 좋다, 수 있죠. 이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풀 스위치가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 풀 스위치라고 해요. 네. 네, 설정으로 돼서 되게 튼튼하게 돼 있고 이제 LED도 굉장히 불이 네, 밝고요. 네,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네. 좋죠. 네. 자,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이것도 철제로 되어 있어요. 철제로 되어 있어요. 되게 네, 이거는 볼륨 페달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A랑 B가 있잖아요. 익스프레션 네. 페달. 네. 그래서 익스프레션 페달 1인데요. 네. 얘를 진짜 꿍글러 안 돼. 진짜 발로 앞꿈치로 한번 해 봐도 돼요? 네. 네. 아, 이거는 팔꿈치로 눌러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B로 가면서 와우가 있어요. 와우랑 볼륨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볼륨으로 하면 네, 이게 앞꿈치로 꾹 눌러요. 몸의 체중을 실컷 눌러야 돼 가지고 지금 팔에 힘이 없네요. 네, 지금 볼륨 값으로 다시 왔죠. 우리 뭐 인후 따라서 쇠지라고 오셨다면서. 네. 데드리프트를 잠깐 따라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익스프레션 페달 때문에 네, 이걸 밟으려면 힘이 필요하다. 네, 데드리프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페달 설정을 할 때는요. 네. 자, 백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파란 오브를 눌러주시면요. 네. 지금 패치 세팅이라고 돼 있죠. 얘를 한 번 더 눌러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패치 세팅 값들이 이제 나와요. 종류가 네. 거기에서 내리면 익스프레션 세팅이 있죠. 네. 여기 들어가시면요. 네. 익스프레션 1의 A와 B, 아까 전에 그 A와 B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볼륨 와우. 네, 볼륨 와우. 이거 두 가지, 익스프레션 뭐 2까지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1으로 그냥 볼륨 와우를 사용하시면 좀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힘들잖아요. 네. 저희 한국어 패치가 있어요. 띠로리 한글 패치. 200에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몰랐나.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글로벌 세팅 글로벌로 들어가면요. 네.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로 가면 여기 밑에 랭귀지가 있죠. 이 퀵 노브로 랭귀지로 하면 중국어 뭐야 이거는 대만인가? 모르겠습니다. 도이치 독일이다. 하고 에스파뇨 한글. 한글 있어요. 우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백으로 누르면 다 패치 볼륨 패치 보이죠? 루퍼 튜너. 이게 이게 뭐냐면 이런 이펙터들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뱅크 디스토션 이런 것들은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다 표기가 되고 설정값이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다 한글로 돼 있어서 글로벌 세팅 들어가도 다 한글로 입력, 나와요. 입력 출력 USB 오디오 보정 디스플레이. 우와. 진짜 베일톤 한글 패치. 야, 웬일이야. 그렇죠. 보통 한글 패치 없어가지고 저희가 맨날 이거 너무 힘들다 한국 애들이 진짜 영어가 늘죠 뭐. 영어가 느는데 그게 이걸로 늘면 안 되고 영어는 회화가 늘어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래서 한글 패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한글 패치로 이렇게 해서 네, 네. 해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요. 지금 네. 이 디스플레이가 네. 지금 여기는
그 패치로 되어 있잖아요. 예. 네, 패치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패치로 할 거 풋스위치로 할 수도 있고요. 패치로 할 수도 있고요. 어허. 이펙터 체인을 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글로벌 세팅으로 들어가서 예.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또 디스플레이로 가서 해서 가서 가면요. 여기에 파란 오브를 아, 여기서 클릭을 하면요.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어요. 예. 지금 풋스위치 모드로 되어 있는데 예. 얘를 패치 모드나 시그널 체인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펙터 체인 모드로 네. 이펙터 체인 모드로 바꾼 다음에 네. 백을 하면 오. 이펙터 체인으로 나와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뭐 아까 전에 두 번째 거 한번 누르면 시그널 체인 말고 패치 모드로 가면요 그냥 이렇게 크게 나오고 네, 이것만 나오고 그렇죠. 이름만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저희는 좀 바꿔볼게요. 패치 모드 아니고 체인 모드 풋스위치 모드로 갈게요 모드. 그냥 네. 네. 좋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치 모드라서 지금 얘는 다운 업 다운 네. 얘는 업 네.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모델링 테크놀로지 뉴 제너레이션 HD 모델링 테크놀로지 되어 있고요. 빌트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따로 없어도 컴퓨터랑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아웃 시스템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요. 11개의 이펙터 체인이 있어요. 체인 자체가 11개라서 굉장히 충분히 이펙터를 다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4.3인치 뭐 LCD 네, 해상 스크린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0개 이펙트 라이브러리가 있죠. 네, 예. 뱅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3개 풋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오호. 네, 뭐 255개의 프리셋 슬롯이 따로 또 되어 있고요. 뭐 팩토리도 뭐 99개의 팩토리랑 156개 유저 팩토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56개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사운드가 156개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개 유저 IR이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고요. 빌트인의 이제 루퍼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180초. 예. 3분. 3분. 네, 3분 루퍼가 있고요. 100개의 드럼 패턴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럼으로 들어오는.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랑 맥 전용 소프트웨어랑 뭐 아시오 드라이버도 지원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거만 보면요, GP200 가고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이즈는 GP200보다 작게 나왔고, 그리고 LT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 페달이 네, 페달까지 해서 LT보다 좀 더 사용하는 범용성을 좀 더 넓힌 것으로 봐서는 네. 이것만 사지 않을까. 그래요. 주니어가 끝판왕이다. 예, 네, 200은 좀 크고, 네, 뭐가 많고, 무겁고, 많고, LT는 너무 없고. 네, 뭐 푸시지도 따로 사야 되고. 뭔가 근데 뭐 어차피 편하긴 편한 다 네. 편한 건 다 편한데 다 똑같긴 한데 예. 그래도 뭔가 아쉬운 뭔가가 있었는데 예. 근데 주니어는 좀 뭔가 다 가지고 예. 집약체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200은요 469,000원이고요 네 LT는요 38만 7천원. 얘는 그거보다 한 만원 비싸요. 398,000원이에요 근데 익스프레시 패드를 만원에 산 거야. 뭐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주니어가 제 가성비 면으로는 4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을 해놨고요. 모니터링 사운드로 좀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프리셋 사운드. 뭐 다 좋아 이거. 걸린 그 리버브 사운드도 되게 예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되게 예쁘네요.
잠시만요. 와우네요, 와우. 아우, 이건 발로 와. 밟는 걸로. 아우. 아우. 오. 오, 이거 환상적이네. 로봇 시그널. 싱얼, 로봇 싱얼이에요. 저 오토바우죠? 어떤 사운드가 좋을까요? 좋네. 와 뭐. 진짜. 와 이것도 되게 좋네요. 뭔가 약간의 피 어쿠스틱 느낌. 네. 섞인 일렉트릭. 저희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리버브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초반에 기타 이펙터를 사용해본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꾹꾹이도 되게 좋지만 우선 값이 비싸고요. 그렇게 많은 양의 이펙터를 내가 소화를 해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좀 막 시작한 입문자용으로는 꾹꾹이 이펙터보다 멀티를 먼저 사셔가지고 네. 여기 그 멀티 소리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멀티 값이 뭐가 어떤 리버브를 어떤 양으로 사용하고 뭘 해야 좋은지 어차피 여기 들어 슬롯 들어가면은 다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소리에 대한 좀 사운드 그리고 어떤 앰프나 이게 시뮬레이터가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앰프 그리고 어떤 이펙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우선은 좀 먼저 알고 이제 입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펙터 하나 값이 어떻게 보면은 부티크 이펙터 뭐 그래요. 요즘 좀 싼 이펙터들도 좀 있으니까 한 두세 개 값. 그쵸? 네, 그렇죠. 그걸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펙터와 사운드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그 오리지널로 장만하시려면 3억 이상 듭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무조건 네, 3억 이상이에요. 3억 미니멈 3억입니다. 네, 진짜. 진짜. 네, 그래서 우선 멀티에 대한 이제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이펙터에 대해서는 멀티가 이제 최고봉이 아닐까. 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멀티에 대한 그런 수요도 되게 늘고 있고요. 그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이 회사들도 베일톤도 마찬가지고 뭐 하톤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고 뭐. 뭐 보스도 그렇고 뭐 그런 뭐 일 뭐 무어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 굉장히 멀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면모가 좀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을 하시기에 내가 어떤 멀티를 사용해야 조작 방법이 쉽고 하는 거 저희가 썬데이 타면 되게 멀티의 종류가 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같이 작동법 알아보시고 고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9세대 그러니까 네. 1세대 2세대 멀티 팩터를 자꾸 네. 권장하는 분도 있는데 토가 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아니요. 멀티는 요즘 거 사셔야 된다. 이게 어쨌든 DSP라든지 네. 그 안에 있는 칩들이 듀얼로 네. 뭐 퀄리티 자체는 요즘 거 옛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제일 싼 거보다 못해요. 네, 맞아요. 선명도나 아니면 네. 그 양의 그 방대한 것들의 그 네. 양이 들어가 있는 네. 것들이 굉장히 요즘 게 훨씬 좋으니까 예, 컴퓨터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쵸. 애플 우리 맥을 사는데
요즘 거 사야지. 뭘 살 거야? 뭐 프로 옛날 거를 사도 그래도 요즘 M1 프로가 더 좋아. 더 좋으니까. M2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하면 예. 아, 무조건 전자기기는 요즘 거. 요즘 거. 오늘 나온 거. 어. 바로 직제 나온 거. 이렇게 좋습니다. 전자 제품, 가전 제품 이런 거. 아, 이거 한글로 돼 있어. 한글로. 네. 어, 그러니까요. 멀티에서 이렇게 한글 패치 또 이렇게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운드를 지금 쭉 들어보는데 선명도도 되게 좋고요. 좋고, 네, 나 좋고. 예. 어떤 것들은 사실 전기 좀 뭔가 그 디지털적인 사운드가 나는 패치도 있어요. 있긴 있죠. 예. 있는데 그 어떤 소리는 또 굉장히 또 파워도 있고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어쿠스틱 용의 패치도 있고요. 어, 베이스도 맞아요. 가능한 어,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토킹 베이스 뭐 이런 예. 것들은 네. 뭐 기타로 베이스 네. 사운드를 낼 수도 있지만 네. 베이스 용의 이제 그런 패치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어,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멀티 이펙터는요 베이스 전용 멀티 이펙터로 나온 게 사실 지금 없어요. 딱히 없죠. 네. 네. 기타 멀티 이펙터인데 거기에 베이스 패치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베이스 연주자들한테 멀티를 지금 권하기는 약간 힘들어. 근데 약간. 베이스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 그럼요. 어, 라는 거는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자, 토킹 베이스, 마우스 베이스. 근데 베이스 종류가 좀 많은 편이긴 어, 합니다. 꽤 있네요. 33C까지 어, 꽤 많네요. 어, 그 프리셋이 아유. 되어 있고요. 이제 34부터는 이제 네. 우리 유저 프리셋으로 넘어가게 아,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여기부터 이제 계속 네, 안 바뀌죠. 33이지만 33.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어, 저희 이거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루퍼도 좀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캐비넷으로 듣는 사운드 또 알아보고요. 이펙터도 껐다 껐다 해보면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2부에서 봬요.